희준님, 근데 지금 남편분하고 같이 계신데, 이거 15분이 지금 시어머님, 시어머니 같이 계세요? 지금? 따로 살아요. 어? 그 둘이가 두 분이 붙어 있을 수가 없고, 부부에 조금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은 뭐, 하여튼 어떤 환경 때문에 같이 붙어 있지는 않겠다 소리가 나고, 그 친가에서 조금 시끄러운 소리가 나고, 집이 편치 않겠다 소리가 나오는데요? 그렇게 고개 그렇게 하시면 하나도 안 나와. 대답을 해주셔야 돼. 네. 어?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나도 그 사이에서 껴가지고 본인 일심도 편하지 않은 건 매한 가지고 우리 신랑도 어떻게 보면 고집도 세십줄 같은 양반이신 거라 가정 유지하고 사신다라고 하는데 어찌 보면 새우등에 등 터지는 격이다 소리가 나오시고 지금 시어머니 건강이 괜찮으셔요? 집에 병자가 있다 소리도 나오시고 먼저 누워 계시든지 대병원 소병원 왕래를 하시는 거라 그래 안 그래요? 네, 맞아요. 이름 있는 병을 지으라 그러셨는데 지금 뭐라 그러셔요? 병명이요? 응. 안 나와요. 다 검사했는데 딱히 병명이 안 나와요. 한두 해 그러신 거 아니시잖아요. 그죠? 작년부터. 그러니까 작년부터 더 완연하게 그렇긴 했는데 네. 그거 자체가 묵은병인 거라. 그두분 사시는 그 집이 어디에 있어요? 왕십리. 왕십리에 있어요? 거기 얼마나 사셨어요? 2001년에 집을 2001년. 샀어요. 예, 네, 그렇죠. 집을 샀는데 그 집을 이렇게 손보거나 고치거나 이런 게 있었어요, 지금? 없었어. 거기 집에 그런 게 없었어요? 예. 나왜 그거 물어보냐면 이 집에 그 물건을 잘못 드렸거나 그 집을 잘못 해놨을 때 들어오는 그 발전이 있거든요? 네, 저도 알아요. 예, 네, 그런 것 같아요. 뭘 이렇게 갖다 놓은 거야? 모르겠어요. 지금 이것저것 여러 가지 많이 갔다라서 그것 때문에. 그리고 이 집에 이상하게 무당도 아닌데 이상하게 그 말명바람이다 이 집에 어찌 보면은 신의 바람이다 소리도 나오고 이거 어떻게 보면은 이 조상병 귀신병 이런 게 많아요. 그런데 그거가 더 확실하게 치고 들어오게 된게그 본인이 내 직감이 됐든 뭐가 됐든 아신다 그랬잖아요. 그집 자체에도 문제가 많은 거예요. 네, 그집 자체에 문제가 있어 보여요. 깜깜하고 네. 어둡고 뭔가 습한 느낌이에요. 네. 네. 그 집에 가기가 싫어요. 그러니까 문탕 열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예, 네, 맞아요. 숨이 탁 예. 막히면서 이런 집에서 사람 사나? 이런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네. 네, 맞아요. 그래 보이거든요. 네. 근데 그렇다라고 해도 어쨌든 하나를 건너가지고 시부모님이시고 뭐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들을 양반들도 아니신 것 같고 그리고 이 남편분 형제가 어떻게 되세요? 동생이 있었는데, 그 동생 자리에서 뭔가 집에 우환이 있지 않았어요? 죽었는데, 그러니까. 예. 네. 죽기 전이요? 그러니까 그 동생 때문에 사달이 나고 이렇게 우환이 나고 이 집에 상문이 들었거나 그러니까 그 동생 때문에 크게 사람들이 놀랄 일이 있었던 얘기예요. 아버님 형제 때문에. 아, 그때 그건 잘 모르겠는데. 돌아가셨다면서. 예, 네, 그러니까 저희가 2002년에 결혼했는데, 그 전, 2001년에 죽었어요. 아 그러니까 그 죽은 게 우환한 근데 그때 죽을 때큰 집의 아들도 같이 아그 죽었다는 얘기 제 들었어요. 얘기를 들으십시오. 예. 어쨌든 그 동생의 신간에 문제가 생겨서 상복을 입었든 뭐가 됐든 그 동생이 어쨌든 사람 죽은 거 놀랄 일이잖아요. 그 정도로 멀쩡하지 않았을까? 예. 그 얘기고 아. 그 동생이 문제가 있었다고 상복을 입든 갑자기 가신 걸로 나는 보이고 예, 맞아요. 예. 급사하신 걸로 나는 네. 보이고 그렇게 돼가지고 이 집에 자꾸 상치를 일이 생기고 우환이 만만하게 많이 들어와 놨었다라는 얘기예요, 어머니. 그런데 본인 솔직히 뭐 동생 그렇게 됐네 시댁이 어쨌네 해도 본인한테 별로 그렇게 내가 힘들 뿐이지 피부로 와닿아서 뭘 해결하고 싶고 어떻게 하고 싶고 그런 거 별로 없어 보이고 어떻게 보면 반포기? 제가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응, 그런 거 같고, 내가 그거에 대해서 여러 말을 해도 별로 현실적으로 본인이 어떻게 뭘할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집에 우환이 끊기지를 않고, 자꾸 사람들은 상복을 입고, 비명에 가신 거잖아요. 제명에 못 가시고, 그게 있기 때문에 내 신랑 운기도 같이 꺾이고, 답답해지는 거라. 어찌 보면. 어머니, 그래서, 그집 이름 그집 문제요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를 시발점으로 해가지고 당장 내 식구들 우리한테도 영향이 미치고 있는 거라 아버님 몸을 좀 쓰세요 지금
아, 두분다 그, 아, 거동을 못 하세요. 아, 답답해 죽겠어. 생기가 하나도 없고 축축 처지기만 하고 내가 이집 전원을 돌렸는데 나도 목소리가 기어 들어가고 기운이 하나도 없거든요. 어쨌든 지금 문자 놓으신 건 작년이다 뭐 그렇게 하시는데 이 집에 아무리 짧아도 7, 8년이고 12년, 11년 정도 상관 안쪽으로 계속 상치르고 안 좋고 이런 일이 그 동생분 어쩌고 그거 이후에도 끊기지를 않고 계속 상문이 묻고 중목이 퍼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계속 쓰러지거나 돌아가시거나 그러는 것들이 계속 살로 박혀 있는 거예요. 그게 집에 누적이 되고 결론은 본인도 이 집에 씨였기 때문에 이 집안 귀신인 거고 남편분도 이 집안 식구기 때문에 같이 탈을 본다. 어느 각도에서 봐도 주체를 못하다. 소리가 나고, 본인도 몸이 안 좋으세요. 본인도. 허리, 골반, 이런 것도 그렇고, 자고 일어나도 편치를 못하고, 내가 폭식을 하고 이런 것도 아닌데, 자꾸 어디 이렇게 부어서 차 들어오는 것처럼 그래요. 그리고 본인 있죠. 뭐, 혹도 단하거나, 뭐, 추적 관찰하거나, 뭐, 뛰어내거나 이런 것들 있죠. 하여튼, 뭐, 용종이든 혹이 됐든 이런 거 있잖아. 이거 각별히 신경 쓰셔야 되겠어요. 응? 아, 그것도 뭐, 또 문제가 생기나요? 네. 아, 제가 11년 전에 뇌수술 했거든요. 응? 하여튼 그런 혹뭐 나는 하여튼 네. 이런 거뭐 도단한다 뭐팔 부러져 이런 거 말고 속에서 뭐 그런 종양이 됐든 혹이 됐든 아, 근데 그게 어? 아직 종양이 있어서 네. 재발을 그것 때문에 그게 걱정이. 뭐가 하여튼 몸속에 도단하는 사람이다 이래 표현이 나오고 본인 역시도 집에 우환이 있기 때문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안고 사는 건 어쨌든 마찬가지다 이 소리야. 남편분 쳐다보고 있으면 참 열심히 살려고 노력은 하셨던 것 같아. 그 양반 자체가. 근데 그게 오래 가기가 힘이 들고, 누가 10원을 더 벌고 100원을 더 벌고 떠나가지고, 본인이 진 짐이 무겁고 어깨가 무거워야지 되는데, 본인도 몸도 좋지들 않고, 뭐 어떤 그런 기운이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같이 일을 하세요? 저는 못하고 있죠. 집에 그냥 살림만 하고, 그 전에는 좀 하다가, 수술하고 몸이 나서부터는, 안 좋았으니까. 예, 몸, 하고 싶어도 마음은 있지만 몸이 안 따라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무리해서 한다라고 해도 그것 때문에 또 잘못되고 내가 무리해서 탈보고 나면 그 예. 병원비 나가는 것도 금전을 까먹는 거고 그쵸. 본인이 녹록지 않으니까. 근데 활자에는 나가 움직여야 될 사람이 틀어박혀 있으니까 답답하기가 그지없다. 소리가 맞아. 예, 나오고 맞아요. 금전도 녹록지를 못하셔 보니까 그런 것들 계속 악순환처럼 이렇게 꼬이고 얽히고 설켰다 이 소리예요. 내 친정의 어떤 영향보다는 시댁의 우환이랑 불전이 너무 많아요. 아까 그리고 말했죠. 이 분명히 이때 내가 봤을 때 무당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 세존이나 이런 시유, 뭐 이런 불사 이런 업이라고 하죠. 왜 그런 거 모셔놨다가 제대로 회양하지 못하고 내모하신 불전이 들어와 있는 거라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뭐 전혀 얘기 안 해주시니까 모르죠. 근데 그게 조금 다른 건 우리 같이 만신이 돼가지고 부채방울 들고 손님들 전보고 부탁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내 식구들만 조용하게 빌었던 그런 건데 그거를 제대로 풀고 불리지 못한 그 말명이 많이 들고 그 신의 벌전이 많아요. 본인도 터진 거는 뇌로에 그랬다고 하지만 머리뿐만이 아니잖아 아픈 게. 네? 본인도 거기에서 감겨 있고 타고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도 몸이 더 무겁고 이 본인이 한 번씩 멍해졌다 깜빡깜빡 하는 것 같은 게 그게 머리 때문에만 그런 게 아니고 재적이가 아닌 거라 소리를 드리는 거예요. 뭐그 집이 예뻐서 뭐 내가 뭐 왕래하고 싶고 이제 와서 뭐그 어르신들을 다 내가 생각을 뭐 궤도를 하고 막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당장 내 일신이 편치 못하고 몸이 아픈 거내 남편이 일을 하고 어쩌고 한다라고는 하지만 나랑 합도 들지를 않을 뿐더러 그 금전이 제대로 나가지 못하는 거는 시댁에서 오는 신의 벌전이고 중복으로 인한 상문 바람인 거라. 그게 겹겹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계속 살아가는 것도 힘이 들고 나는 몸이 나아지지 않으니까 일단 너무 지치고 딴 것보다 엄마 아무것도 하기 싫잖아. 어디 동네 시장이라도 가고 장이라도 한번 봐야 될것 같으면 한번 갔다 오면 3회 요양이어야 되는 거. 조금 오바 못해서 말씀드리면 그런 수준이야.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그런 것들로 인한 부분이에요. 뭐 이거를 듣고 실제로 뭐 어떻게 움직이실진 모르겠어. 내는 얘기를 듣는다고 본인 어떻게 하실진 모르겠지만
시댁을 몫을 잡아서 어쨌든 어르신들 이제 와서 지금 연세도 있으시고 편찮아지신 분들은 어쩔 수 없고 그분들 돌아가시기 이전에도 마찬가지고 지금 있는 상태로서는 계속 틀어막히고 몸져 누울 일밖에 없다 소리가 나니 시댁을 몫을 잡아서 그런 것들을 조금 풀어를 내시고 그리고 아까 그 시어머니 시아버님 계신 그집 터전도 답답하다라고는 했지만 엄마 이 집에도 조금 문서 움직이거나 정리할 게 생길 것 같거든요. 저희 사는 집이요? 아, 문서 움직일 일이 있다고요? 이사 갈 거예요. 왜냐면, 아, 제가 집을 샀는데, 이제 한번 샀다가 그 집은 그냥 마음에 안 들어서 팔고, 여기 온지한 3년 이제 또좀 넘었는데, 여기 이사 올때한 7년 살고 다시 이사 갈 계획으로 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산 만큼만 더 살면은 이사 갈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에, 예, 맞아요. 그게 예. 본인한테 마지막 그거예요. 예, 본인 생각에도 그것 때문에 또 문서 움직이고 또 그거 머리 싸매고 싶은 생각도 없고 지금 보니까 마지막으로 한번 그렇게 문서 변동 들어온다 소리가 나셔. 그래서 그때 또 움직이시고 나면 꼭 시부모님 그것뿐만 아니라 내터가 움직이시고 나면 그래도 조금 낫겠다 소리도 나시고 본인도 아파서 그래 어째서 그래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걸 떠나서 내 마음 자체가 본인도 역시 게을러진 건 마찬가지인 거라. 식구들이 엄마 쳐다봐도 답답하고 속 터진다 소리가 나오고 저요? 엄마 원래는 잘 웃고 긍정적인 양반이 다 누가 봐도 지금 어디 앉아도 온 세상 걱정 다 싸매고 아픈 사람처럼 하고 있으니까 아, 저 솔직히 이혼하고 싶어요. 무슨 복이 있겠나.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잖아. 신랑하고 합도 안 되고 그 양반 자체랑 소통도 안 되고 하는데 엄마 여기서 내가 뭐라고 한들 엄마 지금 이혼 못 하는 거라. 안 맞을 수 있고 공방될 수는 있는데 지금 이혼한다 소리도 안 나와요. 근데 남편분도 천성이 모질고 독한 양반은 아니셔. 근데 좀 봤을 때는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착하긴 착한데 또 제가 이혼했을 때는 되게 불쌍해질 것 같은 그게 있어요. 그 뭐가 있냐면 그리고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이거다 해서 못살 그게 없어. 무슨 그러니까 말인지 알까? 차라리 막, 막 도박을 막 어떻게 해서 날려먹고, 막, 아, 그 제가 무슨 말을 하냐면 차라리 바람을 펴서 그러니까. 그러면 차라리 그렇게 해서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커요, 그게. 근데 본인 성격 맞추면서 사는 것도 만만한 건 아닙니다. 제가 봤었을 때는. 엄마도 한 성격 하느냐 그게 꼭 소리 지르고 그래서가 아니라 엄마도 그런 직성도 많고 예민도 하시고 말씀하시고 하는 것도 엄마가 맞는 말이다 그런다고 해도 말 한마디 해도 사람한테 바뀌게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람하고만 안 맞아서 누구랑만 누구 탓을 하고 그러기에는 본인도 몸도 안 좋으시고 여러 여건이 있겠지만 본인 역시도 내가 지쳐서도 있겠지만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얼마만큼 또 식구들하고 섞이고 내가 그걸 하려고 노력을 해봤냐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인 거고 노력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라고요. 처음엔 안 그랬는데. 근데 그러면 누구만 손해. 결론에는 안살거 아니면 내 얼굴에 침 뱉기잖아. 안 그래요? 그래서 뭘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뭐가 바뀌는 걸 바라는 거는 현실적으로 너무 거리가 먼 얘기이실 것 같고 지금 어쨌든 몸으로 병의 수가 더 차고 들어오고 하시는 거는 지금 올해 내년에 그닥 별일 없을 거예요. 그냥 늘안 좋았던 것처럼 안 좋고 하는데 엄마 지금 4년 뒤에는 한번더 고비가 올 겁니다. 알고 계시고 뭐, 몸이요? 근데 그때는 그냥 지금처럼 아프고 그런 게 아니라 한번더 수술을 하든 칼을 대든 내가 이 신에 다른 걸로 문제가 생기든 한번더 칼을 대든 치료를 해야 되는 게 들어오는 거라. 이준님아 힘드신 거 알겠는데 본인만 하라는 건 아니지만 식구들끼리 의논하셔서 집도 싹 깨끗하게 정리를 하시고 오늘뿐만이 아니고 맨날 이렇게 캄캄하게만 입고 다니시지 마시고 본인 스스로 근력을 찾으시려고 자꾸 애를 써야지 자꾸 지금처럼 막 세상 다산 분처럼 그렇게 하면 그 역시도 내 운에 맞고 내 건강에 하나도 이로운 것이 없는 거라. 아니요, 집은 그 어떻게 하려고 지금 얘기를 해도 정말 씨알도 안 해. 그러니까 하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되고 말씀하시라고. 그거는 말을 어떻게 하고 하는 것까지 대신 해드릴 순 없고 그렇게 안 하면 왜? 내가 아파야 되니까. 아, 그 시아버님 그 성격이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나 죽기 전까지는 손못 댄대요. 본인네 집도 마찬가지야. 저희 집이요? 그러니까 근데 저희 집도 살 때는 그 한번 그 거기서 물어보긴 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뭐 좋은 집은 터가 뭐 그렇게 좋은 집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지금 못 움직이고 이제 한 번밖에 안 남았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엄마가 거기 집을 놓고 터고사를 하라고 한들 하겠어. 뭘 하시겠어? 현실적으로, 어? 그러니까 지금 돈안 들고 뭐안 하고, 어? 본인 영역과 움직일 수 있는 한에서라도 터에 그래도 안 맞는다, 맞는다 했을 그래 맞지 않는 것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에 내가 그럴 마음도 없으시고 여력도 없으시니까 적어도 본인 혼자 그 짐을 다 떠안고 하라는 게 아니라 식구들끼리 의논해서 예를 들어 대청소라도 하자라고 말이라도 하시든 안 뭐가 했어요. 됐든 근데 그 해서 어른들은 도대체 조정을 하시라고. 언제? 미안한데 어른들 답 없어. 죄송한 말씀이지만 관에 들어가신 때까지 안 변하실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어떻게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내가 여기서 할수 있는 거 어쨌든 그것 때문에 내나 역시도 또 몸으로 치고 탈을 잡는 거를 막아가는 거 그것까지는 할수 있고 어르신들도 어쨌든 내 식구고 결론은 우리가 챙겨야 되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살아 계시는 동안만이라도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계시는 게 여러모로 이롭겠지요. 그 정도지 그분들 살아가는 거 생활하는 거 이런 거 백날 첫날 옆에서 누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못 바꿉니다. 그러니까 바꿀 수 있는 거는 나밖에 없는 거고 뭘 해결할 수 있는 거고 열쇠는 내가 들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움직이세요, 우리 기슈님. 그렇게 하고 이런 것들이 걷어지고 풀어진다라고 했었을 때 그래야 내가 들어오는 병액수를 땜을 하시든 피해가고 비껴가는 거고 내가 조금이라도 몸의 근력도 찾아야 결론은 일도 하게 될 것이고 본인한테 지금 뭐 일하는 게 지금 들어와 비쳐가나 그러지도 않네. 본인도 몸도 안 움직이고 내가 그랬죠. 사연이 어째서 그랬든 나도 아픈 것도 있지만 게을러지셨다고 안 움직여 보여요. 찾아도 안 움직일 뿐더러 지금은 이렇다하게 뚜렷한 어떤 게 없을 거라고. 그런데 어찌됐든 저찌됐든 이런 것들을 안정을 시키고 났었을 때내 운에서 내가 움직이고 조금씩이라도 내가 금전에 벌이를 하든 나 바람 쐬러라도 나가든 하시려고 할것 같으면 후년 들어서면은 그래도 한 번은 더 기회가 있으시니 그 전까지 미리 잘 다져 놓으시고 만들어 놓으셔서 조금이라도 나가서 일도 하시고 다만 얼마씩이라도 돈도 버시고 그래야지 밥을 먹어도 편안하고 조금이라도 살맛이 나지. 지금처럼 계속 앉아만 계시면 앉아서 답답할 일밖에 없는 거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노인분들은 계속 이렇게 아프시다가 이렇게 돌아가시는 거예요? 나아질 기미가 없나? 이대로 두면 나아지는 거 없어요. 없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게 비롯된 게 연세만 드시고 몸수가 그렇게 고생들하셔서 급진하셔서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처럼 있는다고 시간만 지난다고 해서 해결이 전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한 발짝 나서 내가 본인이었으니까 이 집이랑 본인을 위한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분들만 안 좋은 게 아니라 같은 집이기 때문에 그 영향이 우리한테도 있는 거예요. 본인한테도 해당 사항이 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저희 남편은 직장은 잘 다닐지, 또뭐 옮길 일이 있을지. 아니요, 지금 뭐 이동 된다 이런 얘기는 안 아, 그래요? 나오고요. 네네. 직장도 계속 옮겨 다닐 것도 좀 그렇더라고요. 사업한다고 하셔가지고 뭐 이런 거 잃어버리고 그거 다시 안 하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지금 또 금방에 또 이동이 되거나 그렇지도 않은 거라 양반이. 당분간은 다니겠네요. 여기서 퇴직한다 그랬는데. 그래요? 아버님 자체도 근데 그분이 고집은 센데 그러니까 결론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욕심이 많고 귀가 얇아. 누가 조금만 뭐라고 하면 또 그런가 싶고 누가 조금만 또 어떻다 하면 저런가 싶고 귀가 얇아. 그게 문제야. 근데 결론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마음이 흔들릴 일은 있겠죠. 본인이 항상 나은 걸 찾는 사람이고 뭐 그가 움직이는 동기는 뭐 그만이 알겠지만 그런 분위기 때문에 하겠지만 지금 금방에 또 움직인다 소리가 안 나오고 움직여서 좋겠다는 얘기도 안 나온다 함은 그래도 여기서 계속 있으실 만한 자리다 이 소리야 솔직히. 응? 어찌 보면 아버님 지금 그 정도 여건에 지금 요만큼 다녀서 요 정도 편안한 정도로 요 정도 받는 걸로 다니는데 더못 찾아요. 맞아요. 그래 안 그래? 맞아요. 현실적으로. 이거 점을 떠나서 본인이 봐도 그렇게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제말 틀리지 않을 겁니다. 네, 여기 직장 갈때 제가 좀 약간 등 떠민 게 있거든요. 괜찮아 보여서. 그러니까 뭐를 자꾸 더 하고 싶고 막 여기서 내가 뭘 이루리라 이러면은 발전할 수 있는 한계는 솔직히 별로 없는데 그냥 거기서 자리 지키고 있는다라고 했었을 땐 있기에는 편안한 자리거든. 여기 계시는 쪽으로 아시고 당신도 그거 직감해 모르시 답답할 수는 있지만 사람 답답하다고 늘다뭘 뒤집어엎고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거지. 당신 느낌에 직감에도 그렇게
생각은 날수 있고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지금 거기를 당장 뛰쳐나온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으니까 그거는 그냥 잘 달래가면서 응원해 주시고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내일 다시 찾으세요. 답답하네요. 아. 답답하시게 생겼어. 근데 왜 답답하신지를 알려고 오신 거잖아요, 누님아. 어쨌든 뭐라도 도움이 되는 얘기 말씀을 들으러 오셨겠죠. 인연이 있으니까 오셨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어떻게 풀어나가실지는 본인의 몫인 거고, 어쨌든 제가 봤었을 때는 이러하네요. 다른 거 궁금한 거 있으세요? 예, 없습니다. 네, 여기까지 볼게요. 예, 없습니다. 고맙습니다.